자, 김프로와 함께 하시는 3프로 상담소 2부 이제 막을 열어 드릴 텐데요. 2부의 첫 사연은 늘 해오던 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과 함께 첫 방송 업로드 때부터 함께 해온 애청자입니다. 저는 38살 남자이고요. 행정직 공무원이며 6살, 8살 두딸 아이와 함께 셋이서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투자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3프로를 통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마음가짐을 배워나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약 4년 전 아내와 사별하였습니다. 사별 후에도 당장 2살, 4살인 두 딸아이를 돌보아야 했기에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계속 생활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도저히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부천에서 어머님이 있는 화성으로 이사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아내의 생명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새 식구 생활비와 아이들을 돌봐주신 어머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드리면 겨우 마이너스를 면할 정도의 가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어느 날 키즈 카페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존리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지불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약 8,500만 원 정도였고요. 모든 적금 예금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가입했던 공무원 공제회도 탈퇴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돌반지를 포함하여 집에 있던 모든 금까지 싸들고 종로로 가서 금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간 김에 존리 대표님의 자산운용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와 아이들의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골라서 약 8천만 원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절대 잃어서는 안 되고 혹시나 매수 후 폭락을 하더라도 장기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수한 주식이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HMM, LG화학, 기업은행,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등 주로 업계 1위의 대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실행에 옮긴 지두달후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주식계좌가 마이너스 43%까지 찍히는 걸 보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김없이 팔았던 금값은 반대로 고공행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돈이었기에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가 도왔는지 점차 손실은 회복되었고 제 능력에 과분할 정도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후 몇 번의 종목 변경을 거쳐 현재는 수익률이 플러스 60% 5억 원 정도의 주식 계좌를 운영 중입니다. 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처음 주식을 살때 종목별로 매도를 언제 할지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매수하면서 일일 공항 이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때까지 팔지 않는다. 에코 프로비엠을 매수하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내연기관을 넘어설 때까지 팔지 않는다. 이런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에 다가서기 전에 계좌의 일부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내고 나니까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익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미 한번 경험했기에 수익 실현 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최근에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1층 상가를 매입하면 어떨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에 몰빵하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는 미래를 생각하며 꾸준히 매수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 욕구를 참기가 힘듭니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여 저와 아이들의 경제적 자유라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 높아진 수익률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분도 사연이 오늘은 어떻게 뭐 사연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다 정말 아픈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우리 작가님이 이번 주는 어떻게 이런 사연들만 다 이렇게 고르셨네요. 근데 사별을 하셨어요. 이게 38살이시니까 사별할 나이는 아니신데, 그죠? 네. 그리고 두 아이들, 두 딸아이를 또 키우셔야 됐는데, 저는 읽다가 하늘에 있는 아내가 도왔는지 점차 손실이. 야, 이렇게 아이들 돌반지까지 또 공무원 그 부조 공제 이것까지 해서 털어서 넣었는데 마이너스 43%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 아우 막 지금도 막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거를 이겨내셨고 플러스 60% 지금은 한 5억 정도 주식을 하시게 된 분인데 글쎄요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매도 욕구를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 부장님? 맞습니다. 지금 60% 정도 수익 나가지고 5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원금이 한 3억에서 368이니까 3억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냥 3억 빼시죠. 예. 원금. 원금이 3억이니까. 네. 원금 그냥 빼셔서 원래 했던 것들 다 적금이나 다 넣으시고요. 일단 연금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연금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연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이라도 갚으시면 그러니까 대출 갚고 집담보 대출 연금 넣고 이렇게 하시면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심정적으로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바로 전 사연에서 그 마음의 회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의 사연이 정말 굉장히 손실 많이 났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겠구나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되고요. 정말 저도 그때 힘들었는데 이분만큼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이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지금 비교가 조금 안타까운 비교이지만 요즘에 주식 삼성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5개월, 6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번에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밑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되게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히려? 예. 이제 그렇게,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20% 손실이 난 상태에서 심리적인 고통하고 내가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지금 안 팔아서 이게 떨어질까 봐 두려운 그 고통하고 비교해보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의 고통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네. 마음의 회개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손실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손실을 혐오하기 때문에 올라갈 주식을 짧게 짧게 끊어먹고 그래서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현재를 유지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의 효과.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 지금 이거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내가 이 변화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하지 않은 수익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주식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말로 조언을 하거나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이거나 뭐 지금쯤에는 요즘에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언하는 거랑 내가 내 돈을 직접 넣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이분께 답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 의견을 드린다면요. 지금 최초에 지금 대출 받으셨고 예적금 통장했고 청약금 통장 체지했고 뭐 이런 것들 많은 걸 하셨잖아요. 그게 한 축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 장부에 보면 한 축에는 우리의 부채가 있고 한 축에는 내 자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것을 균형점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들을 우리가 회계에 대체돼서 밸런스시라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그게 밸런스시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서두에 그냥 너무 단순하게 성의 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거 자기 원금
지금 원금 빼도 2억이나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큰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원금 빼서 와서 부채라 이런 것들 갚고 좀 마음의 짐을 좀 덜고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별하셨는데 그 생명보험금으로 집을 사셨고 그거를 담보 잡히셔서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대단하신 겁니다. 예. 참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를 네. 작년 3월 20일 날 맞이했는데 그걸 정말 극적으로 극복을 하신 거죠.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진짜 공포에 휩쓸려서 그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렇죠. 이 생명보험금도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주식은 심리게임인 것도 맞고 주식이 성공했을 때 정말 술자리든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네. 극적인 게 많고. 네. 근데 그냥 그 스토리죠. 그죠? 본인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극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런 투자를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사별을 하신 이후에 그 상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상심도 크고 특히 가족, 특히나 배우자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시면 이게 약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뭐 그런 좀 위기감이 오면서 아마 그게 또 주식 투자도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의 좀 심리적 동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결국은 잘 되셨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40%가 빠진 것까지 했으니 이게 잘 회복돼서 이제 지금 좋으시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옛날에 한번 확 맞은 게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되게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한 거는 우리 뭐 부장님이랑 우리 소장님이 너무 많이 잘 말씀 주셔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너무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보호자가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분리될 수는 없고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되지만 이, 심리적 자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심리적 자유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해서 꼭 심리적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인데 6살, 8살 두 따님께 뭐 그것대로 잘 이해 못하겠지만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또 눈으로 아빠 너무 의외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자녀들은 뭘 원하느냐 물으면 부모님들이 더 놀아주길 원한다가 답인 줄 아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엄마 아빠 얼굴에 피로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답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거꾸로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신경 써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친 아빠의 모습, 아빠가 더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더 나가서 또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모트님의 노래도 제 느낌은 좀 이 순간과 좀 잘 연결하자 이런 느낌의 노래의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6살, 8살 따님들한테 직접 이제 미래의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빠랑 하고 싶은 게 좀 뭐가 있는지도 한번 그렇죠. 하셔서 좀 그런 좀 여유의 시간을 또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좀 오늘 사연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무슨 투명성의 원리인가 뭐 심리 이 용어 정확한가 사람들이 의외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내지는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진료를 오시는 손님들은 다 빨리 낫고 싶으실 것 같잖아요.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냥 외로워서 진짜요? 외로워서 저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 그렇군요.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좋아지셨다는 말이고요. 더 싫어하는 말이 좋아지셨으니까 한 달 후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주일 후에 오시려고 했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게 상대방 마음에서 따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빠한테 아빠 얼굴이 어떠니? 아빠랑 지금 하고 싶은 건 뭐가 있니? 뭐 이런 거. 네. 우리 모트님은 부모님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좀 하시나요? 평소에요? 네. 네,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사연 들으면서 저도 그 말씀하신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잃는 것보다 그 애기들 시간은 되게 빠르게 가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애기들 시간도 빨리 가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저도 더 빨리 가요.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모트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명? 네. 그거는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모트는 그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영화 아세요? 네. 아, 네. 거기 모트. 거기에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의 코가 그 낮다 싶 거의 엄청 없어요, 코가. 근데 저도 코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볼드모트였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 그 운동장 바닥에 나뭇가지 있으면 들고 가서 애들한테 뭐 익스펙토 패트로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볼드모트가 돼서 아 그게 건강하시다. 네. 그렇게 하면 막 이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놀린다고 또 보통은, 막대기 갖고 나서 또 이렇게 보통은 외과 가죠.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네. 그 코에다가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수술하면 그 스펠이 어떻게 돼요? 모트는 원래 그 볼드모트랑은 달라요. MOTTE로 네, 좀 다르게 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모트님이 마지막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쫄모의 원금 손실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은행 정기예금, 적금으로만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의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재테크 관련 책을 읽으며 적립식 투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2016년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게 됐고 투자금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간 꾸준히 100만 원씩 코덱스 200을 모았습니다. 적금보다 훨씬 많이 이자가 쌓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재테크 책처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재테크 관련 책을 읽으며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 KTNG, SK텔레콤, 포스코, 한국 쉘 석유를 매수 매도하면서 손실도 보고 이익도 보긴 했지만 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익이라고는 배당금 받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사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을 하며 심지어 월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미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들은 거의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18년에 처음 미국 주식 중에서도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으로 주식을 사모으다 보니 종목 수가 백화점처럼 너무 늘어났습니다. 네. 월 배당 나오는 리츠 종목 리얼티 인컴, QYLD, SPHD를 사모았고 분기 배당 나오는 종목은 코카콜라, 알트리아, AT&T, P&G, 존슨앤존스, 맥도날드 종목을 사모았습니다. 성향이 거의 안 변하는지 이름 있는 종목을 거의 모으게 됐습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사모으는 종목을 계속 사모으니 배당금이 꾸준히 나와서 좋긴 한데 소액이고 주가의 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책에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테슬라로 몇 배 올랐다,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뭐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가 상승이 가파른 테슬라, AMC, 로빈훗 같은 종목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나름 배당주 투자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글쎄요.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갖게 되는
그 갈등이죠. 예. 그러면서 교과서에는 주식 투자는 원래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 봐라. 그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니. 그런데 막상 한국에 배당 투자하려면 열통 터져서 못하겠다. 예.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시간에도 나오는 전에 내 기억이 나는데 이선엽 센터장 같은 경우 저희 게스트로 나왔을 때 배당주요? 아주 그냥 강한 그 반대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병창 부장께서는 일단 투자의 목적이 재테크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목적성 자금이냐 아니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냐 아니면 재테크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 자금의 일부이냐 어떤 뭐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정말 생활비의 일부 용돈이냐 그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재테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투자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당 투자 성향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인색해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네. 배당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안에서도 배당주에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많이 받아서 나눠 줄 수 있는 그 성과를 줄 수 있는 배당 관련 ETF들이 많이 있으니 예. ETF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한다면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좀 인색하다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꼭 배당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성공했다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어떤 기업을 잘 선택을 했는데 그 기업이 정말 잘 성장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가치 투자이고 대표적인 중장기 투자이거든요. 전체 투자에서 일부를 그렇게 정도 하는 것은 어떤가 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슬라로 몇 배 올랐다.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뭐 AMC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딱 들어가면 이 머피의 법칙이 바로 통합니다. 그 내가 들어가면 이상한 게 내가 들어가는 날 그 주식은 떨어질 수가 있고 모두 다에게 이 결과가 온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결과가 나왔고 그 사람들의 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리는 것 뿐이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모두 다 이렇게 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그래야지만 주도에 성공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 또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월요일 날 지금 오후 3시 이제 장이 한 30분도 채 안 남았는데 주가 연이틀 계속 크게 빠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죠. 미국은 뭐 신고지수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건지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서 그러니까요. 빠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단기간에 뭐 사상 최대로 외국인들이 네. 물량을 내놓고 뭐 이런 굉장히 충격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성장주라든지 급등한 종목보다는 예. 배당을 착실히 챙겨주는 이런 종목들이 유리해 보입니다만은 평상시대로 하면 좀 답답한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 게 이제 배당 주식인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더군요. 저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니까 배당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 우측에 이만큼 우편물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당 지급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예. 몇 주 이렇게 갖고 계셔서 배당을 이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뜯어서 보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렇죠. 들어와 있는 사실 그게 이제 배당 투자의 매력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수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많이 오르는데 내가 들어가면 바로 고점 그런 거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많죠, 윤 교수님. 네, 나는 아니 주식뿐만 아니라 나는 뭐든지 하면 내가 뭘 하면 안 돼. 네? 차
잘 되는 것도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안 되더라. 그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심해지면 네. 그게 뭐 트라우마나 사람이 네. 이제 운명론자, 비관론자가 네. 되면 사실은 누구나 사람에겐 위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인공으로도 살고 관객으로도 사는데 작가로서도 우리가 내 인생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거는 내가 작가로서 내 인생이라는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결론을 부정적으로 써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진짜 사주팔자가 네거티브로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그 시나리오를 쓸 수 있으면요 관계도 좋아지고 결정도 좋아지고 위기 돌파에 대한 힘도 세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살면 어쨌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비관적이다 보면 사람 관계도 나빠져 결정도 나빠져 그 다음에 작은 위험에도 난 안 돼갖고 그렇죠. 도전의식이 없어지니까 사실 요번 위기만 넘었으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심리적 사주죠. 우리가 생전머리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 오시는 분들 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괜찮은데 주관적 해석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 게 그걸 좀 긍정적으로 따져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너는 왜 아버님 남편 걔와 사별을 하면 헤어나질 못하니 근데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관계를 몰입하고 진지하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친구와 이별하고 가족과 사별하는데 난 1개월 만에 다 적응이 되면 이게 어찌 보면 튼튼한 사람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얇은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나는 좀 이상하다 봐 나는 성격이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좀 그게 아니라 더 멋지신 거다 힘들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아까 그 부장님이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일 예측 잘한 애가 여기서는 전문가의 시장이다 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를 다독거린다고 하셨는데 이 다독거리는 게 제 지금 얘기한 측면에서는 내가 다시 좀 내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쓰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다독거림이 핵심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런 위기 상황의 마음 관리에 있어서요. 그래서 잘 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3프로 상담소를 1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뭐 돌이켜 보면 1월 첫째 주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마 오픈한 이후로 가장 우리 투자자들이 의욕적이었던 시점이 예. 2021년 1월 초였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아 이럴 때는 더 뭐 뭘 사서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된다는 표현은 뭘 사서 수익을 내는지 그런 방송이나 뭘 덜 하지 뭐 무슨 힐링이고 무슨 동행이고 그런 걸 하냐고 네, 그런 얘기들도 솔직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 우리 뭐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나 공간이나 시간은 제약이 있고 저도 이제 시간이 제약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2월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날 수도 있는데 기대보다 현실이 작을 경우에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네. 예. 100이란 걸 기대하고 있는데 30밖에 안 나오면 수익이 나도 매우 마음이 힘들고 이건 무조건 똔똔은 쳐. 근데 마이너스 30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저도 요즘 그런 거 느껴요. 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면은 이 주식은 절대 안 빠진다. 네. 진짜 이 주식은 더 빠질 데 없다. 이 주식의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게 한 20% 빠지니까요. 야 내가 뭐 지금까지 3년 동안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관점을 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은 글쎄 근데 갑자기 이 주식이 뭐 또 무슨 다른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호재가 터져가지고
급등을 한 종목들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측한데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 주식이라는 건 뭐 우리의 노력과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식을 결국 안 하되는 논리 구조의 출발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프로 상담소가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고 다시 힘내서 주식을 더 많이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과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생활을 병행하실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저희가 어렵게 가수도 모시고 또 우리의 윤대현 교수님을 이렇게 매주 모시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다고 평원을 들으세요? 저요? 낙천적이다? 아니면 조금 그냥 좀 안달복달이다? 낯도 많이 가리고 네 좀 조용조용하지 않나? 근데 네. 저는 조금 이렇게 낯을 가리고 내성적이실 줄 알았는데 아까 그 모트 그 애들 그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네. 참 밝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친해지면 제가 먼저 막 다가가고 제가 그러니까. 아재 개그도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것도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래. 연구하지 마시고 네. 여기 오시면 진짜 이제 주식을 연구하려. 3프로 상담소 아침 라이브만 한 달 들으시면 아재 개그 달인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두 곡의 자작곡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라고 네, 하죠. 두 곡의 아주 좋은 자작곡을 열창을 해주셨고 또 사연도 아주 정감 있게 읽어주신 뮤지션 모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3프로 상담소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인데요. 투자로 마음을 다치셨거나 또 누구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기다립니다. 전화 연결이라든지 뭐 화상 연결 또 실명 공개 이런 것 전혀 원치 않으시면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나누고 또 그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윤대현 교수님의 따뜻한 상담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도 함께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3프로 상담소의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ci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저희 3프로가 만드는 좋은 투자 관련된 서적을 신간으로 여러분께 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윤 교수님. 뭐. 네. 하여튼 뭐 오늘도 항상 제가 배우고 또 너무 힐링되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사연들이 오늘은 점차 그러니까요. 사연들이 정말 3프로 상담소의 사연인데 네. 정말 이제 DJ 꿈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전혀 심야 방송 인생 컨텐츠들이 점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니까 7, 8개월 지나니까 내 이 사연 읽어도 내 이 사연 정도도 소화가 되겠다. 이런 어떤 아픈 사연까지도 예. 오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사가 네. 항상 1월만은 1월 그때보다는 약간 사연 내용들이 1월 2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1월 2월은 사연 중에 반 이상이 자랑이었습니다. 그죠, 박근혜? 예, 네. 10배 벌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의 예.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인생에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한 분들의 이런 아픈 사연들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뭐 여러분들의 아픈 사연을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여기서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희까지 막 심으로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자, 이제 가을의 초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되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름의 끝자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무실 때 에어컨 조심하시고 조금은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면서 잠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는 아이스 커피에서 따뜻한 커피로 바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백신에도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있으셔서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